조선시대에는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차이를 강조했기 때문에 여가생활에도 신분이나 남녀에 따라 달랐습니다. 양반은 몸을 심하게 움직이거나 큰 소리로 떠들면 안 되는 등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범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여가 시간이 생기면 조용한 분위기에서 점잖게 마음을 수양하고 교양을 쌓을 수 있는 놀이를 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양반 남자의 여가 생활은 어땠을까요? 시집기는 양반 남자들의 지적인 놀이이자 학문의 일부였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양반 남자들은 시를 짓고 읊는 모임을 가졌는데요. 시집기를 통해 자신의 인격을 닦고 감정을 표현하였습니다. 양반들은 글뿐만 아니라 그림도 즐겨 그렸는데요. 사군자라고 불리우는 매화와 난초, 국화와 대나무는 선비의 절개와 지조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림의 소재로 매우 사랑받았답니다. 몸을 움직이는 놀이는 거의 하지 않았던 양반이지만 활쏘기만은 예외였는데요. 활쏘기는 유교의 기본적인 교양이었기 때문에 왕도 반드시 익혀야 하는 놀이였습니다. 또한 손님들이 놀러오면 양반들은 마당에서 투호를 했는데요. 투호란 항아리에 화살을 던져넣는 놀이로 언뜻 간단해 보이지만 화살을 던질 때 어깨를 기울이면 안 되는 등 까다로운 규칙이 많은 놀이였습니다.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장기와 바둑도 양반들이 즐겨하던 놀이였는데요. 조선시대에는 국수라 하여 장기나 바둑을 잘하는 사람을 부르는 말이 생길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답니다. 양반이 즐긴 놀이 중에는 관리로 나가고 싶은 바람을 담은 승경도 놀이도 있었는데요. 승경도 놀이란 말판에 관직의 이름을 적고 윤목이라는 나무 막대기를 던져 나온 숫자에 따라 말을 움직여 낮은 관직에서 높은 관직으로 오르는 놀이입니다. 양반가의 아이들은 이 놀이를 하면서 저절로 한자를 익히고 관직을 이해할 수 있었지요. 양반은 여가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닦으며 풍류를 즐겼는데요. 놀이를 즐길 때에도 양반이 갖춰야 할 규범을 잊지 않았답니다.